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뭔가 8월달 지나고 나니까 진짜 24년도가 훅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추석 지나고 나면은 10월 돼갖고 벌써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튼 오늘은요, 이제 또 추석 시즌에 우리 우연히들 이제 가을 아우터를 한번 볼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지그재그 템으로 또 구매한 가을 아우터, 그리고 아우터 보다 보니까 예쁜 블라우스도 있어가지고 좀 몇 개 샀거든요. 같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진짜 예쁜 것도 많고 괜찮은 제작 맛집 템도 있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요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입고만 있었는데 정보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얘는 킨다베이지 제작 제품이고 저 이거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이제 점점 레이어드 하는 게 엄청 트렌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셔츠만 입는 게 아니라 셔츠든 블라우스건 티셔츠건 위에 비스티에 코디를 하면은 또 완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입기 좋은 스타일이고 그냥 딱이 니트 소재예요. 막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가격 대비했을 때 괜찮다 정도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코디를 하다 보니까 몇 번 입었는데 아직까지는 보풀 같은 게 일어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딱 셔츠건 블라우스건 레이어드 했을 때 살짝은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핏이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티셔츠 위에다가 입었을 때도 부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어서 요거는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되게 다양하게 코디템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티 찾는 분들은 저 이거 아이보리 컬러는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이 엄청 성공템이에요, 여러분. 진짜 외환사급으로 되게 만족을 하는 템인데 우선 핏이 되게 예쁩니다. 이런 미니멀한 자켓들 보통은 좀 포멀하거나 엄청 클래식하고 또는 캐주얼한 느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입으면은 약간 좀 품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각이 지는 듯 안 지는 듯 근데 패드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딱 걸쳤을 때 되게 멋있는 핏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보다는 무조건 저는 좀 일자 스트레이트하게 툭 떨어지는 그런 데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슬랙스랑 코디했을 때 그냥 자켓 하나만으로도 실루엣이 예쁘니까 옷 잘 입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족을 하고 또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원단 소재 자체가 진짜 짱짱하고 탄탄해요. 그래서 진짜 몇 년은 거뜬히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행 안 타고 좀 봄에까지도 꺼내서 입을 수가 있겠다. 다만 아쉬운 거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켓 주머니 있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주머니가 없어서 핏은 깔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이런 자켓은 입으면 엄청 영하거나 캐주얼해 보기가 되게 쉬운데 지금 봤을 때 그런 느낌보다는 저는 좀 시크한 맛으로 입는 그런 자켓 찾으신다면은 이 친구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오랜만에 또 트위드를 이제 들고 왔는데 FW의 트위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객룩을 또 준비를 할 때가 돼가지고 오늘 하객룩을 입을 자켓도 좀 많아요. 일단 요 트위드 얘는 이제 메이비 베이비 제품인데 일단 이 친구의 가장 큰 포인트는 팔에 여러분 이렇게 리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예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고 나서 팔을 보니까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크롭하게 떨어지는데요. 품 자체가 엄청 슬림하거나 작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민소매에다가 툭 걸치는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기도 괜찮고 정장으로 좀 깔끔하게 착용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골드 원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데일리한 느낌은 아니고요. 좀 필요한 자리에 착용하는 정도로 입기는 예쁜 것 같습니다. 얘가 단추가 되게 귀여운 이런 느낌으로 돼 있긴 한데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얘는 단추 클로징하는 것보다 그냥 무심하게 툭 열어서 입었을 때 허리라인 끊어지는 것도 그렇고 핏이 훨씬 더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그냥 오픈해서 입는 걸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시즌에 이제 이런 싱글 버튼 자켓은 항상 여러분 항상 스테디죠. 이거는 가네스라 제품이고요. 제가 올해는 좀 차콜 컬러에 좀 푹 빠져가지고 차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 딱 클래식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입어도 딱 유행이 안 타고 오래오래 챙겨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하객룩 또는 소개팅룩처럼 약간 단정하면서 깔끔하게 입을 때
입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버스럽거나 좀 캐주얼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슬랙스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 슬랙스랑 해보니까 완전 이제 뭐 회사 미팅, 뭐 소개팅, 하객룩처럼 엄청 정적인 분위기고, 또 여기다가 미디스커트랑 블라우스 코디를 했더니 그래도 좀 클래식한 무드가 계속 남아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업해서 오버스럽게 입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얘는 완전 클래식한 코디로 제가 강력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얘는 소매 부분도 보면은 단추가 그냥 하나거든요. 엄청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저도 처음 도전을 해보는 연보라 컬러의 자켓인데요. 제가 딱 이미지 보자마자 컬러 너무 예쁘다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받아보니까 일단 퀄리티가 엄청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인터넷 쇼핑몰 느낌의 자켓이긴 해요. 그래서 주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지는 편이라 무조건 스팀을 꼼꼼하게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핏이 엄청 예뻐요, 여러분. 좀 오버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셔츠랑도 당연히 잘 어울리는데 그냥 좀 무심하게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툭 걸쳤을 때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색깔이 좀 이렇게 우유가 들어간 라벤더 컬러다 보니까 여쿨라 분들 중에서 나는 일단 기본적인 자켓은 다 있는데 좀 포인트 되는 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딱 봄, 가을 시즌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고요. 컬러감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추는 이렇게 화이트로 또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우리 우연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좀 대만족을 하는 템인데, 우선 요 블라우스랑 요 레이어드 비스티에가 세트인 제품이고요. 얘 지금 굉장히 쉬어하죠? 얘는 홀터넥 스타일이라 앞치마 입듯이 착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고, 요 블라우스 보면은 카라가 길고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셔츠들 보면은 좀 카라가 작고 되게 단정하거든요. 그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절개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단독으로 입으면 허리라인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독으로 착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게 확실히 예쁘다. 그래서 이 비스티 아니더라도 그냥 니트 비스티에나 그냥 조끼 같은 거 같이 입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슬랙스도 당연히 예쁘긴 하지만 그냥 색깔 좀 맞춰가지고 밝은 톤의 스커트랑 입으면은 또 이런 느낌 저는 되게 정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 여기 지금 같이 입은 스커트는 여러분 요 제품 요거 가네스라 제품인데 퀄리티부터 실루엣 원단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FW 아이보리 컬러 롱스커트는 진짜 이거 기본템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보통 이런 화이트 계열의 스커트는 약간 플레어 라인이거나 A라인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좀 깔끔하게 툭 떨어지는 스커트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 키장을 입었을 때도 길이감 과하지 않고요. H라인인데 좀 슬림 핏이나 좀 들러붙는 게 아니라 되게 여유로워요. 제가 합인데 스몰 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래도 막 엉덩이 들러붙거나 허벅지 라인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여유롭지만 무겁게 툭 떨어지다 보니까 실루엣이 예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제품은 뭐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블라우스나 셔츠에다가 단독으로 착용만 해도 실루엣이 예쁜데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데다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무조건 이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블라우스도 되게 예뻐요. 지금 컬러부터 엄청 예쁘죠? 살짝 쉬어한 듯 좀 오간자스러우면서 좀 시스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비침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한 이너는 보일 것 같아서 화이트 톤, 스킨톤 이너랑 같이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넥라인 보면은 되게 클래식하고 깔끔 단정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데일리로 슬랙스랑 코디하기도 괜찮고 하객룩으로 코디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카이블루 컬러랑 엄청 고민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셔츠가 블루 컬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핑크 컬러로 골라봤어요. 단독으로 입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넉넉하고 오버스러운 셔츠핏은 안 나와요. 포멀한 듯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 엄청 큰 느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니트 비스티에를 같이 코디했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기도 하고 평소에 자켓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너로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체형상 넣어 입으면 좀 비율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옷들은 다 빼서 입긴 하는데 넣어 입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얘는 넣어 입기에도 딱 괜찮은 그런 길이감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친구 진짜 간만에 또 예쁜 블라우스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예뻐요, 예뻐. 그리고 당장 입기엔 좀 덥지만 초겨울까지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트위드 이겁니다. 진짜 너무 잘 사서 되게 만족을 하는 제품인데 언더비 제작 제품이고요. 그냥 지금 딱 보면 여러분 일반 트위드가 아니라 약간 이런 벨루아 재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두께감도 있고 당연히 보온감도 있겠죠? 그 지금 입으면 좀 더워요. 이 트위드가 이번에 또 유독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보통 기존의 트위드들은 되게 포멀하고 엄청 정적인 실루엣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트위드가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캐주얼하게 또 착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제품도 보면은 길이감도 상당히 긴 편이죠. 엉덩이 가볍게 덮고 품도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처럼 평소에 오버핏 자켓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조금 아쉬운 거 골라보자면 뭔가 단추가 약간 좀 퀄리티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뭐 여튼 이 제품 핑크 컬러도 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비 컬러가 유독 예뻐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찐 휘뚤마뚤 아우터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제가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만족, 핏 엄청 예뻐요. 이게 약간 블루종 바람막이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두께감 같은 거는 되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워지는 계절에는 무리긴 하지만 지금부터 해서 더 선선해지는 계절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가 있고 얘 봄에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이 고무밴드가 엄청 짱짱이에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고무밴드가 되게 짱짱하다 보니까 지퍼 잠궈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아우터들은 항상 오픈해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유독 잠궈서 입었을 때 핏이 예뻐가지고 잠궈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에 목이 넥라인이 좀 높이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목이 짧다 보니까 다 올리진 않고 그냥 카라처럼 빼서 입고 있어요. 퀄리티가 엄청 좋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실밥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되게 데일리로 손 많이 갈 것 같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핏도 예뻐가지고 저는 엄청 만족을 하는 제품이에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리뷰가 워낙 좋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진짜 왜 좋은지 딱 알겠더라고요. 우선 그 쇼핑몰 사진보다 실물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주름 같은 거 각 너무 잘 잡혀있고 지금 이 찰랑찰랑한 느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밥 같은 거 이슈 하나 없이 박음질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스커트 입을 때는 이거 잡혀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뱃살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골반 라인에서 애매하게 뜨지 않을 정도로 또 예쁘게 잡혀있어요. 대신에 이제 두께감 같은 게 보면은 FW라기보다는 확실히 좀 봄 또는 초가을 정도 입기 좋은 정도의 얇은 두께감이긴 해요. 요 정도? 그래서 겨울에 입기는 당연히 추워질 것 같긴 한데 딱 지금부터 해서 가을 그리고 또 다시 봄에 꺼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성비도 이 정도면 진짜 좋거든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코디 여기저기 만능으로 하기 좋은 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면이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에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추석 연휴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빨리 만나도록 해요.